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 서울 노숙인시설협회가 거리 노숙인 자립지원과 보호를 위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이번 협약을 통해 새 기관은 노숙인 자립지원과 노숙인 피해 범죄 예방 캠페인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역 등 주요 노숙인 밀집 지역 주변 경찰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그 이외 지역에는 노숙인 업무 담당 경찰관을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